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지 마세요. 5분 드리세요, 5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늦은 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문회장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어제 아마 참고인으로 왔던 그 시간에는 아마 방청인 자격인 것 같은데, 송여훈 MBC 언론노조 출신을 불러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여훈 씨는 2012년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 공작성 보도였으며,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제가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결문 어디에서도 중대한 범죄 심각한, 또한 판결문에서 중대한 범죄 심각한 비위라고 했는데, 정치 공작성 보도였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정치 공작성 보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해당 보도를 지시했다는 송영훈의 주장도 완전한 새빨간 허위입니다. 정치부장으로서 데스킹을 봤을 뿐입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현모 기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문재인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최승호 사장의 MBC 체제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 기자에 대한 언론 노조원 기자들의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장악한 이래 해당 기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설치된 정상화위원회가 어떻게든 터집을 잡기 위해서 5년이나 지난 보도를 다시 끄집어내 조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여훈이 조사팀장으로 있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수사 의뢰와 징계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한 위헌적 행위였음이 대법원 판결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헌 위법을 가리기 위해서 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벌어진 교묘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잡고 송여훈 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이훈기 의원의 질문에서 비롯됐고, 이훈기 의원과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첫 회의에서 제가 보기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과방위 제측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양심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틀 전 청문회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을 PP를 띄워서 저에 관한 사실을, 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과는 했지만, 한겨레신문마저도 정정 보도한 사실입니다. 이훈기 의원께 묻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예, 신상 발언은 상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또 기회를 그리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모 기자가 검찰에, 이것 때문에 문재인 검찰에 출석했을 때 그렇게 묻더랍니다. 김장겸 사장과 무슨 지연 학연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것부터 먼저 묻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 현은섭 그 실명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은 그 기자가 당시에 언론 노조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조금만 확인해도 충분히,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 부인하고 그 관련 사실들을 구글링에 조금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2018년 기사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저를 계속 비방하는 이훈기 의원과 언론 노조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비한 짓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니, 저기 신상 발언 예 아니요 지금 이은규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쟁점은 안철수 논문 표절 건에 관한 김장겸 당시 그때 보도국장이셨나요? 예, 김장겸 정치부장의 지시 여부 지시한 적이 없다. 단지 데스킹만 봤는데 지금 매도 당했다. 이렇게 요 뼈대만 추려 봅니다. 이은기 위원님 신상 발언하시죠. 5분 드리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자제를 해왔는데 김장겸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장겸 의원님 재척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청문회하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김장겸 의원님 때문에. 세월호 보도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김장겸 의원님 계셔서 그 얘기를 질의하거나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눈치도 보이고 나름대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몰라주세요? 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김장년 위원님이 과방위에 오는 게 재척사유고 불편한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세월호 때문에 할 때 김장년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질의를 하려고 그러지 않다가 그렇게 김장년 위원님이 나왔는데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계셔서. 근데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김장겸 위원님이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신상 발언은 잠깐만요. 최영두 간사님의 충정을 우리가 다 접수하고요. 예, 그리고 아니, 신상 발언 계속하십시오. 예. 신상 발언. 그래갖고 저는 발언이에요. 지금이라도 김장겸 위원님에 대해서 과방위에 계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나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그런 고민이 전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들이 같은 동료 의원 때문에 그 위원 때문에 정확히 청문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질의도 잘 하기 힘들고 자기검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장명 의원님께서 스스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거는 여러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MBC의 여러 가지 뭐 왜곡 보도 사례라든가 뭐 보도의 문제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보도의 문제점 뭐 세월호 문제도 있고 그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보도뿐이 아니고 뭐 세월호 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제 또 MBC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도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여기 PPT도 띄어갖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형평 문제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어제 정확히 이윤기 위원님, 이윤기 위원님이 우리가 끝나갈 즈음에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했던 질의 내용의 주제는 세월호 보도였던가요? 네, 세월호 보도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논문 표절 보도를 같이 질문했었습니까? 아니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제가 뭐 예, 왜곡 보도나 문제 그 보도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로 그 건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있어서 당시에 김장겸 보도국장 지금 의원님이 아니고 그 문제라 그다음에 정치부장으로서 안철수 논문 표절 관련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때 뭐 정치부장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세월호 때 보도국장 하셨다는 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은기 위원님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처음에 김장명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계속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질의를 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상당히 저 스스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김장견 의원님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권 제가 그런 식에서 여러 가지 뭐 왜곡이나 뭐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자꾸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 보도권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안철수 의원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서울대가 결론을 낸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명예까지